의외의 장소에서 만나게 된 이명규 씨. 그와 진득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. 교회 곳곳을 오가며 쓰레기를 치우느라 분주한 모습인데요. 이제 한숨 돌리나 했더니 이번엔 앞치마를 메고 주방으로 들어섭니다. 또 만났네. 설거지가. 교회 식당에서 나온 그릇들을 설거지할 차례라는데요. 교회 부잣집에 가면 그 집사라는 분 한 분 계시죠. 관리하는 거. 제가 딱 여기에 거기. 교회의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는 이명규 씨. 물이 아직이니. 환갑이 훌쩍 넘은 나이에 교회를 거처로 삼게 된 연유는 무엇인지 저간의 사정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찜질방에서 이제 외상을 한 보름 하니까 사장이 바깥 보름, 입장료 보름 하다 보니까 내일부터는 외상 안 되니까 이 돈을 갚고 들어와서 자라. 그러니까 깜깜한 거야. 뭐 공원에서 자게 생겼어. 그래서 처음으로 나한테 신세 주는 후배 탤런트다. 진짜 많이 졌거든. 20몇 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하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. 사람이 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. 이제 좀 이렇게 도움을 받으라고 갔는데 그날이 일요일이에요. 마치 아무도 없어. 녹화가 없어. MBC가. 그때. 그래서 지하철을 타다가 이제 전도사님을 만난 거지. 거리를 전전하던 시절 우연히 교회의 도움을 받게 된 이후 지금까지 그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는데요.